자, 이건 책으로 보시면은 저번 시간 이제 대장내과까지 했죠. 책으로 보시면은 이제 391페이지 이제 협의소익 좀 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네,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의의 소익. 뭐 이것도 수동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비하면은 법원은 수동 요건 흥결로 각각 판결을 내리는데 협의의 소익이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원고 승소 판결 받을 실익. 그러니까 취소 수동에서라면은 원고가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을 내게 하죠. 그래서 원고가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복된 이익이 없다. 그럼 취소 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회복된 이익이 없으면 취소 판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소익이라는 수동 요건 흥결로 각하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취소 판결을 받을 실익, 바로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소익 흥결로 각하되는 경우. 이런 경우, 아, 첫 번째가, 취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 등의 효력이 소멸됐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실 이건 뭐예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서, 무효화 만들어서 다시 운전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수동 도중에 권한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 대결을 내려서 이미 취소 판결 나오기도 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어. 그러면 취소 판결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운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권한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대결로 이미 무효가 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해서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원이 고생해서 본안 판단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협의의 소익 흥결로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 침해 상황 해소. 당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침해 상황 해소. 그냥 간단하게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은 뭐예요? 합격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합격 처분 취소 수동 도중에 그 다음에 시험에 이 사람이 합격을 받았어. 합격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은 없잖아. 취소 판결 안 나오더라도 이미 합격이 돼서 공무원 임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 나온다고 해서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이 전혀 없으니까 이때는 협의의 소유 금결로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원상 회복 불가. 철거 명령 취소 수동에서 원고가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철거 명령 취소 수동 도중에 이미 건물이 철거돼 버렸어. 근데 그러면 철거 명령 취소 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 명령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은 철거 명령을 무효화시켜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건데 이미 수동 도중에 건물이 철거돼 버렸어. 그럼 철거 명령 취소 판결 받는다고 해서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협의의 소유 금결로 각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다 용이한 구제 방법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인가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당해 취소 수동보다 그 권리 구제를 하는 데 있어 보다 용이한 구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니까 그 수송을 통해서 다투면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는 강학사 인가인데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서 토지 거래 허가라는 인가도 무효가 됐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는 것이 훨씬 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라는 인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은 보다 용이한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 금결로 각하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설명할 수는 있는데 설명하려면은 두세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두세 시간이 걸려서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굳이 두세 시간 걸려서 할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토지거래와 같은 인가인 경우 기본행위인 토지 매매 계약의 하자가 있으면은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에 대한 소송 제기하면은 보다 용이한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협의소 형결로 각하되는구나.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근데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 협의소 이게 없는데 단 1 내지 4 경우라도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이익치만 상황에서 원상회복 불가능하더라도 취소 판결에 의해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협의소익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본안 심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1 내지 4의 경우에도 취소 판결에 의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이익침해 상해서 원상회복 불가 보다 용이한 구제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을 때 원고한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럼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협의 소익이 인정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해서 협의 소익이 있는 경우가 뭐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에는 이미 앞에서 그 파면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과 관련돼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요 예를 들어볼게요. 공장과 관련돼가지고 공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A가 이제 공장 등록업자야.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어. 공장 가동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데 행정청이 위법하게 등록 취소라는 행정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 취소 판결을 받을 실익은 공장 등록 취소 처분을 무효화시켜서 공장 등록을 다시 되살려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취소 판결 받을 실익은 공장 가동을 위한 거였어. 근데 소송 도중에 공장 철거가 완료된 거야. 공장이 이미 철거돼버렸어. 이게 사라져버렸어. 그럼 이제는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아무리 취소 판결 나온다고 해도 원상회복, 철거된 공장이 되살아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여기서 협의 소익을 인정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취소판결 나온다고 해서 다시 공장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해서 원적으로 협의 소익이 없지만 부수적으로나마 취소판결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뭐냐? 세금 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2억 이상, 1억 5천 정도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2억이라 할게 그냥 편하게 이해하기 2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세금이 40%야, 세법상. 아시겠죠? 실제로, 아시겠죠? 뭐, 저도, 지금은 여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죠? 사법고시 있고 막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수입이, 이거에 뭐 두 배 정도 되고 했으니까, 1년 수입이.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4억이라고 하더라도 4억을 번다. 그럼 실제로 40%가 세금이니까 1억 6천이 세금으로 나가요. 그럼 이제 2억 4천이 이제 거기에다가 또 국민연금 이런 거 나가면은 실제로는 4억 번다고 해서 실제로 4억이 내 돈이 아니라 한 반 정도가 내 돈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야구선수들 연봉이 결국 이제 120억, 4년에 120억 계약을 체결했다. 엄청난 선수들. 그렇죠? 실제로 세금이랑 뭐 이거 딱 제하고 국민연금 제하고 하면은 실제 본인이 가져간 돈 한 120억이면 70억이나 70억 정도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연예인들도 그래서 이제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탈세하려고 여러 가지 막 그 하는 거예요. 탈세하려고. 탈세를 안 하는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그 되게 대단한 거고 보통은 사실은 이제 탈세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이 털려요. 그 업무와 관련된 거라고 보면 차를 타는 게 그 업무와 관련됐으면 그
차값만큼의 세금을 차값만큼의 이제 과세 표준에서 깎아줘서 이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타시는 분도 있긴 하겠죠. 어?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수입이 많으신 분들이 세금 그 좋은 차를 타는 경우는 보통 리스에서 타거든요. 어? 세금이 어느 정도 감액,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서 깎아지니까 아시겠죠.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시고 공무원이 되시면은 좋은 차를 타실 수도 없어요. 아니 이게 돈이 많더라도 안 돼. 왜? 아 국장이 그랜저 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벤틀리나 이런 거 끌고 있으면 국장이 화내. 아시겠죠? 어우 우리 김 계장 그러면서 어우 나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니네 그러면서 어우 돈이 많나 봐 그러면서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업무도 많이 해야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야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실제로 아무리 좀 사회가 그 요즘에 공무원 조직이 민주화됐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직급 있는 분들이 위에 있는 직급 분들의 차보다 좀 좋은 차를 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세법에 보면은 공장을 등록한 사람, 공장 등록업자는 등록이 된 사람은 20%라고 돼 있어. 왜냐? 공장을 가동한 사람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고용을 많이 하잖아.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그만큼 근로자들한테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왜냐?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20% 정도로 깎아줘요. 반을 깎아줘. 그다음에 만약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작년에 3억을 벌었어. 그럼 이거 취소판결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등록이 취소됐으니까 공장 등록업자가 아니잖아. 1억 2천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취소판결이 나와서 등록 취소가 무효가 되면 다시 공장 등록업자가 되잖아. 그럼 공장업자니까 3억을 벌었으니까 뭐예요? 6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돼. 그럼 이 사람은 6천만 원을 덜 낼 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취소판결로 회복되죠. 취소판결 받으셔야 될 게 있잖아. 협의해서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뭐 시행규칙이든 시행령이든 뭐 상관없는데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불령입니다. 시행규칙에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A 위반한 사람한테는 영업정지 1개월. B 위반한 사람한테 영업정지 2개월. C 위반한테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영업정지 후 2년 내 동일 위반 행위를 하면 2분의 1 가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이 2년 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면 2분의 1 가중. 한마디로 A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받았던 사람이 2년 내에 똑같은 A 위반 행위하면 영업정지 1개월이 아니라 영업정지 45일을 당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2분의 1 가중되니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 위반을 한 적이 없어. 근데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을 하면서 A 위반을 했다. 이후로 영업정지 1개월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취소판결 받을 수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켜서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영업. 근데 소송 도중에 1개월이 도가 지나버렸어. 그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1개월 처분이 1개월이 지남과 동시에 소멸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은 원적으로 취소판결 나오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이 1개월의 기간의 도가로 소멸돼서 영업권이 회복돼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취소판결 나오지 않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으실 협의 소익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판례가 이런 경우 여기에 대해서 협의 소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 협의 소익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장래
가중 처분이 될 위험성을 제거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만약 여기서 취소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협의소 결로 각하되면은 이 사람이 만약 2년 내에 동일한 A 위반 행위를 하면 뭐예요? 영업 정지 받은 전력이 있으니까 영업 정지 45일을 받게 되겠죠. 15일을 더 당하게 되겠죠. 이 시행 규칙에 따라. 근데 이걸 행정 규칙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간.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와서 이게 무효가 되면은 영업 정지 받은 전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2년 내에 동일한 A 위반 행위 하더라도 뭐예요? 영업 정지 1개월만 당할지 45일이라는 15일을 더 당하지 않게 되잖아. 근데 이 취소 판결에 의해서 갑은 2년 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 했을 때 15일, 2분의 1을 가중당할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필요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15일 동안 더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니까 협의의 소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협의의 소익. 개설 391페이지. 행정소송에 있어도 민사소송에 있어도와 마찬가지로 분쟁을 소송에 의해 해결할 현실적 필요성 또는 권리보호 필요가 있을 때 하나여 소재기가 허용된다. 이러한 본안 판결을 구할 필요를 협의의 소익이라 합니다. 넘어가지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가로 2번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으면 협의의 소익 인정 원칙으로 안 되고 원상회복 불가능 예도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건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인접된 소유자 건축허가 및 준공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협의 소익이 없다. 왜냐하면은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취소 판결 받으실 건 위법한 건축허가대로 건축이 완료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 근데 건축허가 취소 소송 도중에 이미 건물이 완공됐어. 그럼 건축허가 취소 판결 나온다고 해서 완공된 건물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소익 없다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됐고 양거로 4번에 처분 후 사정에 의하여 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그래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도중에 이미 합격했으면 협의 소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거로 5번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권리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원고가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권리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권리보호 필요, 바로 권리보호 필요가 바로 협의의 소익입니다. 협의의 소익이 부정된다. 예컨대 인가 처분에 있어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인가의 기본행위 하자가 있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인가나 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뭐 구체적 12조 2문의 범상 이건 보실 필요 없고 밑에 구체적인 경우 취소소송의 경우 했을 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나 부수적인 이익이 회복되는 경우 이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읽어볼게요.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 등 징계 처분 이후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판결로 다시 공무원이 될 수는 없으나 왜? 정년이라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공무원으로의 복직은 불가능해 원상회복은. 그러나 징계 처분 이후 급료, 바로 보수죠. 보수나 퇴직금 청구를 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공직의 취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소를 구할 협의 소익이 있다. 왜냐하면 파면 처분 때부터 정년 때까지의 지위에 대해서 파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유효하면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보수나 연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 안 되는데 파면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파면 처분이 소급 무효가 되니까 파면 처분 때부터 그 정년 때까지 공무원의 지위가 회복되잖아.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으로서의 연금이나 보수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취소 판결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 소익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박스에 있는 판례, 파란색 박스에 있는 판례도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종료되었어. 그러면 제명 의결 처분 취소 판결 나오더라도 다시 지방의회 의원으로의 복직은 불가능해. 이미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그렇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월정수당청구권이라는 게 보수지급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당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회복되는 협의의 소익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소멸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1개월이 장내 가중처분의 요건사실인 경우 그런 경우에 협의의 소익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건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394페이지 이익침해 사항이 해소된 경우
예컨대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시소수송 도중에 행정청의 허가로 소의 이익이 상실한다. 여러분,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 처분했어. 근데 여기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취소 판결 받으셔야 되고 뭐예요?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취소 판결 나오기 전에 알아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해줬어. 그러면 이미 유흥주점 할 수 있게 됐잖아.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받는다고 원고한테 회복된 이익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협의소의 금결로 각하됩니다. 판례도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불합격 처분의 시도를 구할 법률상 협의소익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지 그 밑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은, 장래 취직에서의 불이익 제거를 위한 건데, 뭐냐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퇴학 처분을 받은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퇴학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검정고시에 붙어서 대학에 입학까지 했어. 수능 봐서 대학 입학까지 했어.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고등학교 퇴학 처분에 의해서 원고가 침해받는 권익은 대학 입학 자격, 그러니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건데 이미 검정고시 합격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단 말이야. 대학 입학 자격. 그러니까 이익 침해 사항이 이미 해소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협의 소익이 있다고 본 이유가 장래 취직에 있어의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취소 판결로. 왜냐?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전력이 남아있으면요. 절대 어느 회사에서든 그 사람 취직 안 시켜줘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갔다 하더라도. 왜? 고등학교 때 퇴학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나쁜 놈이라는 얘기거든. 여러분,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저희 요즘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저희 때도 중고등학교에 진짜 나쁜 애가 있더라도 자퇴를 시키지 퇴학 처분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짓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뽑겠어, 대학에서. 그러니까 퇴학 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취직 못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이 이 퇴학 처분으로 인해서 장래 취직을 못할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니까 취소 판결 받으실 협의 소익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다 용이한 구제 방법은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타 협의 소익에 대한 판례도 지금 이거 외우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400페이지.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으로 이제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제소기간 거기 이미 다 써져 있는데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관련돼서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라는 게 이제 행정심판의 심판 청구 요건을 모두 갖춰서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소기간이라는 제목 위에 이거는 취소소송과 부소송하면 이제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법확인소송을 얘기해요. 취소소송과 부작위법확인소송에서만 소송 요건이에요.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법확인소송에서만 소송요건이고 무효동확인소송과 당사소송에서는 소송요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취소소송과 부작위법확인소송에서만 소송요건인 제소기간 관련돼서 처분이 그러니까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재결수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을 청구 안 하거나 부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처분이 있으면 알았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몰랐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A한테 철거 명령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만약 적법하게 취소 심판을 청구했어. 행정심판위원회에.
네,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의 서열과망 내에 어떤 위법도 없다라는 기각재결을 내렸어. 그럼 이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만약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하면은 90일이 이미 지나 있잖아. 그럼 행정심판을 청구해 적법하게 청구했는데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 못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했을 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무조건 이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돼요. 이 90일 내에 이 사람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을 갖춘 게 됩니다. 단지 이 사람이 그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이기 때문에 만약 행정심판을 청구 안 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했다. 그러면 이제 각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는 무조건 제소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다. 그런데 국민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 안 했다. 행정심판 청구를 안 했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아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만약 처분이 있음을 몰랐다면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자 7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똑같이 취소수송과 부작위법 확인수송에서만 수송요건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옛날에는 98년도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정소송이 2심제였어요.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그러다 보니까 1심에 해당하는 뭔가가 필요했어. 그래서 행정심판을 1심으로 봐서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취소소송 제기하면 무조건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소송이 3심제가 돼서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이니까 굳이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취소소송의 수송 요건이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는 수송 요건이 아니에요. 단지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거칠 것을 취소수송의 수송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거치는 게 취소수송과 부작위법 확인수송의 수송 요건이 됩니다. 바로 그게 딱 세 가지만 외워두시면 돼. 거기 나와 있지만 국세나 관세, 지방세와 같은 세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공무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 그 다음에 그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 같은 거 아시겠죠? 이런 것은 행정심판 안 거치고 취소소송 제기하면 법원은 각하합니다. 단지 이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위가는 취소소송과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만 수송 요건이고 공무원이 자신한테 내려진 파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라는 행정심판 안 거치고 제기하면 각하되는데 공무원이 자신한테 내려진 파면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항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청 심사 위원회 소청이라는 특별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소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필요적 행정 심판 전치. 서전. 임의적 행정 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는 개별법이 행정 심판을 거쳐야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취소소송의 수송 요건이 된다. 한마디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취소소송의 수송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장단점은 되고 필요적 전치.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개별법에 의해서 취소소송과 부작위법 확인소송의 수송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국세, 관세 여기다가 그냥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지방세. 옛날에는 지방세는 필요적 전치가 아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올해 개정돼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이제 그래서 이제 추가돼서 오히려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지방세도 필요적 전치가 됐어요. 그렇죠.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나 부작위는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거치고 나서나 제기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정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넘어가시고 소변경은 전혀 보실 필요 없고. 404페이지 가구제. 가구제는 매년
어떤 시험에서든 매년 지문 하나 이상은 꼭 나옵니다. 문제 하나 한 문제 정도로 아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문 하나 정도도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 가구제는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검찰총장일 때 그 대통령이 이제 집행정지 처분을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시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이라는 집행정지 결정 임시구제 수단을 해줘서 판결 취소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뭐요 다시 복직을 한 사건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가구제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가구제가 뭐냐? 가짜라는 게 임시잖아요. 임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방해사 안에서 임시적인 구제수단은 잠정적인 구제수단은 이렇게 물어보면 가구제를 묻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권리 의무 다툼에 대해서 민지법상 민사집행법상 가구제 임시구제수단으로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가구제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설명드렸는데 임시구제 이게 뭐냐면 원고의 승소 판결, 그러니까 원고 승소 판결, 실효성 확보 위한 법원의 임시적 조치, 뭐 잠정적 조치, 뭐 임시적 조치, 원고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임시적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어. 근데 친구가 1,000만 원 안 갚아. 1,0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이행 판결이 나와서 이행 판결이 확정돼서 거기에 따라 법원에 압류 경매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소송 도중에 친구가 자기의 명의로 된 재산을 다 빼돌렸어. 그럼 나중에 인용 판결, 그러니까 이행 판결, 원고 승소 판결 나온다 한들 강제 집행 압류 경매할 재산이 없으니까 뭐요? 1,000만 원 못 받아요. 이행 판결 나온다 한들에도 의미가 없잖아. 그죠? 이런 경우 1,0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이란 이행 소송에서 원고가 인용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친구 명의된 재산이 소송 도중에 다 빼돌려지면은 압류 경매할 재산이 없으니까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가 안 돼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이라는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해 줍니다. 이게 바로 가구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가구제로는 본안에서 구하는 권리가 돈 달라는 금전 채권, 돈 달라는 권리다. 돈 달라라는 권리다. 그러면은 가압류, 그러니까 임시 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 소송 도중에 법원이 그 피고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이 내렸지만 계좌나 이런 게 다 가압류됐잖아요. 그러면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은행이든 뭐든 다 돈 지급을 안 해줍니다. 그 계좌로 어떤 돈도 1원도 나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가압류가 되면. 그래서 본안 판결이 이제 확정돼서 되면 이제 판결자 근거에서 뭐요? 진짜 압류, 본압류로 전환한 다음에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시 압류를 해가지고 소송 도중에 재산을 못 빼돌리게 하는 거죠. 그다음 비금전 채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분들 절대 뇌물 먹은 적이 없는데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뇌물을 먹었다는 그런 뇌물을 먹지도 않았는데 객관적 진실이 뇌물을 먹었다는 허위의 기사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되려고 해. 이게 출간되려고 해. 어떤 책이.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출판금지 소송이나 어떤 그러니까 신문이면 이제 발행금지 소송 이런 거 제기해서 이행 판결을 받아서 판결에 따라 발행을 금지시키려면은 판결이 확정되려면 보통 3년이 걸리는데 이미 수동 도중에 출판이나 발행이 돼버리면 명예가 이미 훼손돼버리니까 본안 판결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 이런 경우에 자신의 명예권이라는 돈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명예권을 훼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요? 바로 가처분, 출판금지 가처분, 발행금지 가처분, 상영금지 가처분
뭐 방향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가구대 수단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상 가구제.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본안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잠정적 조치인 가구제는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대를 이미 갔다 온 사람한테 현역병 입영 처분을 또 위법하게 발령했어. 여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무효가 돼서 군대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취소 판결이 확정되려면 3년이 걸리는데 이미 소송 도중에 이 사람이 또 현역병으로 또 끌려가가지고 병장쯤 돼가지고 취소 판결이 나오면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가 제대로 안 되잖아. 그렇죠? 불쌍하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군대를 두 번이나 억울하게 가는 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 행정소송에서도 본안 판결, 취소소송이라면 취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가구제로는 항고소송에서의 가구제 수단과 당사소송에서의 가구제 수단이 있는데 일단 당사소송에 대해서는 행소법에 가구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소송법 8조 2항을 보면 이 법, 바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소송에는 민지법상 가구제 그리고 가압류와 가처분이 준용이 된다는 게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나 가처분이 당사소송이라는 행정소송에는 준용된다는 게 다수설 판례야. 알겠죠? 근데 항고소송 일단 13유형 그러니까 적극적인 처분이 문제되는 거고 이사유형. 소극적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죠.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처분. 이건 이제 거부 처분 행정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인데.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가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서 집행정지라는 가구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소송에는 당사소송에 대한 본안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임시적인 조치인 가구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되는데 항고소송 바로 처분이나 처분 등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항고소송에서의 본안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잠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서 집행정지라는 특별한 가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당사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구제, 가처분, 가압류가 모두 준용되는데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집행정지라는 특별한 가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은 항고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지만 가구제가 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구제가 준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소송과 달리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라는 특별한 가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4페이지. 가구제. 가구제의.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란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 그러니까 원고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 처분,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나 공법상 권리 관계에 대하여 잠정적, 임시적인 효력 관계나 지위를 정함으로써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 임시적으로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넘어가시고, 405페이지. 집행부정지 원칙. 자, 미주친 거. 우리나라 행소법 23조 1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됐다는 것,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의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당의 철거명령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거야. 당연하죠. 취소소송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철거명령이 무효가 되진 않죠. 거기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돼야만 철거명령이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당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주면은 이제 당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고 예외로 이제 법원이 임시구제, 가구제로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소송 도중에. 집행정지의.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의 신청, 항상 소송에서 당사라는 표현은 원고와 피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피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당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후속적인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후속적인 절차로 대집행, 강제 철거 절차를 속행을 정지하는 절차의 속행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은 철거명령 취소소송 도중에 행정청은 철거명령에 따른 철거 의무 불행에 대해서 뭐요? 강제 철거 절차인 대집행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냥 법원이 절차의 속행지 결정, 후속적인 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라 라고 결정을 내리면 비록 철거명령이 취소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소송 도중에 강제 철거를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의 존재.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자기처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항고소송이라도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위법 확인은 정지시켜야 될 처분이 없잖아.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를 정지하는 건데 부작위는 뭐예요? 처분이 없는 상태니까 없는 거를 정지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대상 처분 등의 전제. 뭐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어버렸으면 철거명령이 이미 소멸되어버렸으면 집행정지할 처분이 없으니까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고 거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가능한가? 그래서 때문에 학설 대립이 있다라고 하지만 넘어가시면 판례만 볼게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능했을 때 판례는 국립대 총장의 입학 허가 신청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라는 게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보시면 돼요. 투전 기업소, 그러니까 빠찐꼬라고 보시면 돼요. 빠찐꼬 기업소 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바로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교도소장의 접견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의 이익 금결로 기각하여 부정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럼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해를 만약에 보신다면 이 사람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을 했어. 근데 행정청이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위법하게 거부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판결이 취소 판결이 확정돼서 거기에 따라 재처분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 나와서 영업을 하려면은 3년 이상 걸리거든. 판결이 확정되려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3개월 내에 영업 못하면 파산될 우려가 있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집행유예 신청해서 법원이 당의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 거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뭐예요? 거부 처분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거니까, 거부 처분이 없으니까 뭐예요? 부작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A가 뭐예요? 수동 도중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가 안 나왔는데 그냥 거부가 없는 부작인 상태만 될 뿐, 효력 정지 결정으로 거부가 효력이 무효가 돼서 부작인 상태가 될 뿐 임시허가 처분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신청인인 A한테 회복된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의 이익, 협의 소익가처럼 신청의 이익이 없으니까 집행유예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판례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본안수동의 계속. 이런 것들도 사실 외우는 건데. 집행정지의 전제가 되는 수동요건을 갖춘 적법한 본안수동이 법원에 계속, 수동이 계속되어 있다는 건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본안수동인 취소수동과 무효등 확인수동이 적법하게 법원에 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본안 판결이 만약 취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이 사람한테 발생하는 피해가 금전배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힘든 피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 수인, 그러니까 참을 수 없거나 삼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나중에 취소판결 나와서 1억과 그 이자를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안 봐요. 왜? 나중에 취소판결 받고 나서 돈 돌려받으면 되니까. 금전배상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피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1억 과징금 부과처분이 나왔어. 그 소송 도중에 취소 소송 도중에 만약 1억을 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취소판결 나오기 전에 이미 파산될 우려가 있어. 그럼 만약 취소판결 나오기 전에 이미 파산이 됐으면 취소판결 나와서 1억을 돌려받는다 한들 다시 파산 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이건 나중에 1억 돌려준다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는 어떤 금전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처분은 원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안 봐. 나중에 금전 국가배상이나 이런 걸로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처분이라도 상대방이 수동 도중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이 사람이 파산이나 회사 같은 경우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취소판결 나와서 돈을 돌려받더라도 회사 같은 경우 이미 파산돼버리면 뭐예요? 돈 돌려받는다 한들 의미가 없잖아. 파산된 회사가. 끝났으니까 이미. 그죠? 이런 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봐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 긴급한 필요. 긴급한 필요라는 것은 본안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큰 의미는 없고. 5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이건 뭐냐면 집행정지의 나머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 그런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서 당해 처분을 본안 판결 나오기 전에 잠정적으로 무효화시키면 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쳐서 문제가 돼. 이런 경우 집행정지 결정 못 내린다는 겁니다. 예컨대 원자를 빠져서 가동허가에 대한 취소수동 도중에 법원이 만약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서 가동허가의 효력을 무효화시켜서 임시적으로 가동을 중지시키면은 블랙아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본안 승소 가능성.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다 인용 가능성이 0%면은 집행정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판례는 본안에서 인용 판결받을 확률이 0%인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내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인용 판결받을, 그러니까 취소 판결받을 확률이 1%만 있으면 기각 판결받을 확률이 99%고 취소 판결받을 확률이 1%면은 집행정지 결정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취소 판결 받을 확률, 원고 승소 판결인 인용 취소 판결 받을 확률이 0%야. 그럼 집행유예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얘기야. 나머지 요건 가지더라도. 왜? 가구제라는 게 뭐예요? 원고의 본안 승소 판결, 원고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잖아. 근데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취소 판결, 인용 판결 받을 확률이 0%야.
그럼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구제를 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가구제 해주는 건데 인용 판결 받을 확률이 0%면은 확률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구제만 해준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인용 판결을 받을 확률이 전혀 없을 때는 가구제를 바로 집행정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본안소송에서 인용될 확률이 전혀 없는 경우 즉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 받을 확률이 1%도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집행정지 결정의 절차. 개시 절차는 원고의 신청이나 직권. 이런 것들도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외워야 되는 거지만, 나중에 법, 일반적으로 당사, 원피고의 신청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만 외우면 그 네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뭐예요? 법원이 직권으로 못하고 원피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 제가 외우는 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근데 왜 지금 외워도 뭐 나중에 내년 4월에 시험에 기억나는 게 아니니까. 심리는 되고.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은 처분의 효력정지.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정지는 당해 처분을 임시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처분의 내용에 따른 구성력, 공정력, 집행력 등을 정지함으로써 당사에 대한 효과에 있어 당해 처분이 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효인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이나 후속 절차가 없으므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밑줄친 거. 그 효과면에서 다른 집행정지 결정 내용 중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처분의 집행정지나 절차 속행정지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 결정을 통해서 그 임시구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효력정지 결정하면은 그건 23조 2항 단서로 위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 결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게 23조 2항 단서의 의미죠. 예를 들어서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임시구제 수단으로 뭐만 해주면 되냐면 철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임시적으로 원하는 건 뭐야? 자기 신의 건물이 수동 도중에 철거되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를 건물 철거만 막으려면 뭐예요? 굳이 효력정지, 철거명령 효력을 무효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후속적인 절차의 속행지 결정을 내려서 강제 철거, 바로 대집행 절차만 진행 못하게 막으면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절차의 속행지 결정을 내려야지 효력정지 결정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집행정지와 절차의 속행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시간 좀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10분만 쉴게요.